자, 그럼 오늘 어떤 운동을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순환 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세 팀으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이 앞쪽에서는 맨몸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네. 여기 뒤쪽에서는 순위 플러스에서는 네. 좀 릴렉스 타임 가지시면 돼요. 네. 릴렉스 타임 가지시고, 저 뒤에 보이는 로잉 머신에서 유산소 네. 운동. 그래서 아. 근력 운동, 릴렉스, 유산소 운동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네.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이제 이렇게 막 네, 맞습니다.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이군요. 전신 근력도 되는데 네네. 이제 꾸준히 하면은 훨씬 그 유산소적인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아. 첫 번째 세트는 네, 이 앞에서는 네. 아시죠? 네. 암워킹 갈 거예요. 네. 그대로 조금 갔다가 일어나는 어. 동작. 요거를 가시게 될 거고 두 분은 이 위에서 그대로 스쿼트 정지한 상태로 계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이쪽에서 당기실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네. 요거를 20초씩 합니다. 20초, 20초, 20초? 네. 네. 20초, 20초, 20초를 하고 네. 옮기는 시간이 10초예요. 10초. 네. 10초 동안 옮겨주시고 똑같이 또 다음 동작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준비. 준비하시고. 시작. 자, 가면. 자, 그러면 두 바퀴로요, 두 바퀴. 네, 20초. 자, 이제 10초. 자, 5초만 더. 이제 네, 다시 한번 순환으로 가볼 거예요. 네. 네, 이 앞에서는 지금 공명선 회원님이 하신 와이드 점프 스쿼트를 할 거예요. 네. 와이드 점프 스쿼트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플랭크로 버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랭크로 버티실 때에는 살짝 사선으로 네. 이 상태로 버텨주실 거예요. 자, 배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버텨주실 건데 네. 자, 시작할게요. 준비, 준비. 시작! 갑니다! 헤이! 자, 올라가서 사람을 따라오세요. 배로 하시셔야 돼요. 복근! 복근을 위해서! 자, 5초만 더! 5초만 더! 그만! 그만! 아, 힘들다고 난리예요, 지금. 네.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지방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타고 있어요. 예. 자, 반복 운동의 장점이 뭘까요, 이게? 반복 운동의 장점이요? 네네. 순환 운동의 순환 운동. 네. 네, 순환 운동의 장점은 좀 지루하게 한 가지 운동만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장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쉬는 타임을 조금씩 줄여서 근력 운동인데도 유산소 효과를 나게 하는 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네네. 좀 많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적어도 이 한 세트로는 좀 많이 모자라고요. 네. 적어도 한 3에서 5세트 정도는 해주셔야 어느 정도 아. 신체 대사량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네.